서울시가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 터널에서 하월곡 분기점 7.9km 구간에서 과속 구간 단속이 시작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간 단속은 보통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설치되는데 내부순환로는 단속 구간에만 6개의 진출입로가 있어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 속도 계산이 가능해 진출입 차량도 구간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70km/h로 시범 운영 중 마지막 한 달간은 속도 위반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 발송이 이루어지고 4월 10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통소음에 노출돼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해 구간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